네, 또 하나의 특징이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도 지금 상승불을 켜고 있는데요. 좀 들어볼까요? 네. 네. 지금 앞에서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하게 오르고 있다라고 또 네. 말씀을 주셨던 기억이 네네. 납니다. 지금 이달 14일에요. EU에서 탄소 국경세를 도입을 하겠다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네.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에 맞춰서 뭔가 좀 탄소 중립과 관련한 정책들을 더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우리가 또 특히나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실제로 여당권 내의 주력 그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안 그래도 정부가 그린 뉴딜과 관련한 정책들을 막 내세우고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어떤 정책들을 쏟아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당분간 이쪽으로 매기세가 몰릴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탄소 배출권 테마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최근 뭐 에코프로 HN 등등 2차 전지 관련주도 굉장히 호조세 보이고 있는데 신고가 형신 또 했고요. 좀 들어볼까요? 네. 네,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전기차, 수소차 이쪽도 어떻게 보면 큰 범주 안으로 놓고 봤었을 때에는 이 탄소 중립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오늘 시장에서 또 상승하는 모습 확인이 됐는데 네. 저는 최선호주로 후성을 갖고 후성이요? 나왔어요. 네. 네. 후성이 이제 시총이 1조 원이 넘기 때문에 다소 좀 무거운 종목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에어컨 냉매가스를 제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온실가스를 줄여주는 저감 장치를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고요. 네. 청정 개발 체제를 확보를 했다라는 점에서 최근에 투자 심리가 다소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업으로도 선정이 됐던 측면이 있고 오늘 시장에서 12,900원 선 유지하고 있는데 저는 12,500원에서 13,000원 사이에서 밴드 내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하실 것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손절가는 직전의 저점 라인이죠. 11,800원 선 그리고 목표가는 만약에 이번에 고점 라인 한번 돌파했었을 때에는 15,000원 선까지 한번 목표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성 지금 주목해 주셨고요. 매수가 12,500원에서 13,000원 선 그럼 손절가는 11,800원 목표가 15,000원 정도 지금 제시해 주셨습니다. 뭐 후성을 포함해서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그 탄소 배출권 관련한 이 친환경주들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주목해 볼 만한 모멘텀이 있겠죠? 네, 모멘텀은 뭐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글로벌 뉴스들이 이쪽으로 또 강화된 얘기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많은 기대를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시간이 또 좀 남는 것 같아서 네.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요. 애매해졌네요. 자, 코스파트너스의 김남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